자, 이번 영상은 7월 9일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해야 되나라는 영상이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가 만들었고요. 다음 검색창 쉽게 투자로 치시고 화면창을 쭉 내리면 청계노인 정신일정이 있어요. 이미 제가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12시 47분 올렸죠. 자, 그럼 이 방송하기 전에 빨리 제 유튜브 댓글에 대한 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서 그냥 청기가이라고 한번 치보겠습니다. 지금 채널 나오잖아요. 그걸 할때 사진을 딱 클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급등주 17일치 사진을 클릭하면 제 채널 그냥 어떻게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일단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회원 전용 동영상. 이거는 뭐냐면 영상 164개 올라가 있잖아요. 멤버십 월 12,000원짜리 영상이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추천 종목도 올라가고 중위주도 원래 중위주는 솔직히 수익 백전백승인데 월 12,000원 이상 효과 충분히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가 중위주 여기다 올려드린다고 그랬고요. 또 중간중간 추천주도 드리고 기법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기법 자료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급등주 구비치기나 뭐 이런 거 쭉쭉쭉 봐야 됩니다. 지지와 저항. 지나간 정신일정은 볼 필요 없지만 상한가 마감한 주식 시간 약속 기법. 급등주구 비치, 신규주 비치, 이런 공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장제매매 비치, 갤럭시 앱 모니터리, 변칙 대응 요령, 신규주 3비치, 이런 거. 이게 이제 164개 정도 영상이 있고요. 자, 멤버십 가입, 업로드한 동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이 보시면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 누려보세요. 이 주소 딱 클릭해보면, 뜨잖아요. 월 12,000원. 가입 클릭하면 아마 핸드폰 결제나 카드 결제 될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구글에서 하는 겁니다. 멤버십은. 자, 그 다음에 제가 미녀구라 주식 코스 입술비 5시간 강의, 강의비 330만 원. 이 영상 클릭해 보면 댓글을 많이 달아시던데 제가 좀 좋은 댓글 답변도 하실 필요 없고 또 우리 저 멤버십 회원님이 댓글 달은 거는 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일단 해오라기님은 멤버십이네, 그죠? 색깔 보니까 큰 수익 보고 가입하라고 해서 그래야겠다 마음 먹고 단톡방 체험하러 들어갔는데 나이가 있어 그런지 아니 바쁘다고 하긴 한것 같은데 단톡방이 많아서 그런지 글쎄요. 제가 하는 것은 단톡방이 많다 하더라도 같은 종목이에요. 이 무료 채팅방에는 이거 주고 저 무료방에는 저거 주고 이 유료방에는 이거 주고 저 유료방에 이거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회원수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을 유료는 1,000원에 사라 그러고 무료는 1,100원에 사라 그러고 일반 회원은 1,000원에 사라 그러고 VVIP 회원은 900원에 사라 그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단계별로. 그리고 나쁜 짓이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FNF 홀릭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이 이제 단톡방이 많아서 그런지 단톡방이 무료방은 이제 이 방이 무료방 들어온 것 같아요. 무료방은 저 수익 후 가입해라 이런 조건으로 한달 정도 리딩하고 끝냅니다. 그래도 저는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달또 수익이 진짜 많이 났어요. 물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FNF 홀딩스 우리 좀 물리 있고, 우리 유료도 가지고 있어요. 넵튠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매수해가지고 평균 지금 한3% 정도 물려 있어요. 박셀바이오가 4% 정도 손실이고요. 현재 유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보유하고 있네요. 샀네요. 하지만 수익 진짜 많이 났어요. 팔고는 상한가도 많이 갔고요. 심지어 어저께 바로 뭐죠? 아침에 사라고 했던 종목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관련 종목. 바로 PHC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팔고 난 뒤에. 그뿐만 아니고 매일 하루에 두세 개 단타 드리는데 최근에 약 20일간 백전백승인 것 같아요. 중기준 1년간 백전백승이고요. 단타반은 이제 섹터 세 가지가 있는데 기법반. 바로 무슨 섹터가 있냐면 급등주 섹터, 매집주 섹터, 중위주 섹터들이 3개가 나가요. 나가고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단톡방 폐쇄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유료하고 무료 똑같은 종목이 나오고 시간도 같이 나가는데 그러면 한달또 수익 이빠이 드려도 가입을 안 하는데 계속 운영하면 그것도 좀안 그럴까요? 그럼 유료 가입한 사람은 똑같은 돈을 내고 좀안 맞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안 가서 가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가입 안 해도 됩니다. 믿음이 가는데 가입하십시오. 나는 이슬비가 좋다. 그럼 이슬비한테 가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청기 가입이가 좀 말도 함부로 하지만 그런 믿음이 간다. 그럼 저한테 가입하면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전건 전문가지 않습니까? 리딩하시 끝까지 수입 보고 해놓고 해봐라. 정말로 제가 일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5월 달부터 일정이네요. VMT부터 시작해서. 그럼 수익률인데 하나가 이제 드래곤플라이 1% 손절 찍고, 엑스테스 중고 4% 손절 찍고, 신풍제약 이제 이때 1% 1.5% 아마 이때가 약2% 정도가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손절 쳤어요.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3% 손절 찍고, 그 다음에 FNF가 3% 손절 찍고, 시그네틱 3% 손절 찍고, 지트리비엔트 5% 손절, 샘시엔 3% 손절, 삼양의 3% 손절, LG가 3% 손절, 그 다음에 삼성스펙 4하고 1% 손절, 피플바이오 3% 손절, 두산 이후비 10% 손절, 이노뎁 3% 손절. 나머지 전부 다 수익이에요. 약 수익 한 10개 중에 1개가 손절 나왔고, 9 종목이 다 수익이고요. 가장 최근 보름간은 백진백승입니다. 자, 여기서 크게 아마 이 회원님이 저 FNF 홀딩스 무료방할 때 들어오신 분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받았을 겁니다. 뭘 받았냐면, 사자마자 상한가 나온 게 뭘까요? 솔고바이오 받았겠네요. 솔고바이오 6% 먹고 팔았는데, 바로 그날 얼마까지 갔냐면, 이게 종가가 상한가였어요. 같이 볼까요? 급등주 구비치기거든요. 우리 멤버십 회원님에게 급등주 구비치기 항상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솔고바이오가 1적, 2적, 3적, 4적, 5적에 1억이잖아요. 1,560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까지 갔습니까? 2,065원까지 갔어요. 우리 6% 먹고 팔았는데 매도 이후에 20%더 올라갔습니다. 이거 대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삼성 버스 스펙 5를 추천받았을 거예요. 7% 먹고, 그 다음에 3% 먹고 두번 먹었거든요. 이것도 팔고 초급등 나왔어요. 봅시다. 역시 급등주 구비치기예요. 6월 17일부터 1적, 2적, 3적, 4적이잖아요.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게 9,890원 정도에 찍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급등 1,850원, 약12% 올라갔어요. 이거 이신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스펙 5 이후에 또 제가 뭘 했나요? 아마 삼성 스펙 45를 추천받았을 거예요. 이것도 상한가 나왔어요. 자, 삼성 스펙 45도 급등주 구비치기예요. 자, 이거 쭉 하다가 언제? 하루 정지 먹고 이날 있잖아요. 8,200원 이하로 잡았어요. 종가 1,950원, 그 다음날 12,900원이에요. 초대박이에요. 이거 먹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8일날 추천했잖아요. 6월 9일날 조금 먹고 팔았는데 종가 상한가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자, 그 다음에 일지가 뻥 아니고 다마또 상한가 나온 게 뭐가 많이 나왔냐면은 키네마스터가 상한가 나왔을 거예요. 16% 보고 했는데요. 키네마스터 톡 보여드릴게요. 기법 강의를 해야 되고 내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댓글 보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자뭐 하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요. 유사 투자 상관없이 주식 강의를 아무거나 들어보면 아마 이 주식 영상이 맨 처음 보면 주식 광고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이런 광고 말고요. 뭐, 제 말씀 이 광고가 주식 관리 영상을 듣기 전에 맨 처음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그게 원 클릭당 비싸요. 50원인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도 많이 늘겠죠. 그래서 가입도 많이 할 거고. 또 급등주 문자 보내준다고 그러고. 저 문자 안 보냅니다. 멤버십 가입해라 그러고 공부해라 그럽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체가 1년 수익률 500% 보장한다 해가지고 한달 매출액이 10억에서 100억까지 버는 회사 진짜 많습니다. 저 매출 얼마 나오도 안 해요. 나오는 회원수도 별로 없고. 하지만 옛날 회원, 오래된 회원, 만기 지나간 회원들이 많죠. 내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영상 올리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방향이 틀어졌네요. 영상 제목 이왕 하는 거 바꿔서 제가 올리고, 제가 오늘 또 밤에, 하여튼 여러분 일어나기 전까지 제가 잠안잠 해놓을게요. 카톡 봅시다. 그러면, 유료와 무료. 유료와 무료를 그럼 죽을 때까지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됩니까? 종목 똑같아요. 가격도 같아요. 시간도 같아요.
무료 리딩을 한 달 정도 하다 가입 안 하면 그냥 방 폐쇄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유료 가입하는데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방이 지금 무료방이네요. 무료방인 거 아닌가 보면은 선수의 후가의 무료방, 7월달 방이에요. 7월달 방은 이제 8월 되면 없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 몇몇 분은 이 방에도 들어왔다가 가입 안 하고, 8월달에 들어왔다가 가입 안 하고, 9월달에 들어왔다가 가입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걸 일일이 적발한다고요. 직원 우리 회사, 저 포함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4명. 4명밖에 없으니까 회사 별로, 뭐, 예, 직원 많지도 않고, 회사 별로 크지도 않고, 광고할 생각 없고, 회사 키울 생각 없어요. 제 나이에 무슨 회사를 키워요. 가입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때려치아보면 되는 거지. 유사 투자 자금은 천지 빼가리고, 주식 유튜브 채널 천지 빼가립니다. 지 좋아하는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슬비가 좋다? 이슬비한테 가세요. 원영 시장이 좋다? 원영 시장한테 가세요. 아싸 이진이가 좋다? 이진한테 가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청기놈이 청기가의 사기꾼이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나이 먹고 거짓말 치고 현혹하고 해서 돈 벌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자, 유료방, 무료방 제가 떼어드렸어요. 카톡에서 질문하면 답변 안 합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체 카톡 상방량 질문과 답변하면 걸려요, 요즘에. 그래서 절대 종목에 대한 질문하면 절대 안 하고 리딩만 할 뿐입니다. 물론 장중에 시향이나 또는 제가 농담삼아 밥 먹는 사진, 농담하는 이야기 그런 건 제가 하고 있죠. 제가 키네마스터를 한번 치볼게요. 키네마스터. 이거 무료방일 때 받았을 거 똑같이 했어요. 키네마스터 올인 쳐볼게요. 자, 키네마스터 무료방과 유료방이 똑같이 보는 내용이에요. 같이 보시 백전백승 중기주. 나는 지금도 남편 몰래, 부인 몰래 실전 바람피고 있다는 분만 키네마스터 남은 돈 오늘 안에 올인. 단 바람피는 분들은 항상 자기가 저지른 짓에 스스로 책임질 것. 자, 우리 박설바이오라는 주식을 안고 있다가 키네마스터를 교체했으니까 바람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람필 때 명심해야 할 사항, 뒤탈 있을까, 병은 안 걸릴까, 주식 바람은 과연 상패 가능성이 있을까, 움직이기 전 모습일까, 꽃뱀처럼 내가 올라타니 한가처럼 마치는 건 아닐까, 이 키네마스터 추천했어요. 백진매수 중기주, 박설바이오를 급등할 때 팔고 상승할 때 팔고 현금 만들어서 키네마스터 18,700원, 19,300원 사이에 산 거잖아요. 얼마까지 갔어요? 31,000원까지 가던데요. 60% 올라가던데요. 그럼 저는 그렇게 먹었나요? 아니죠. 한 18% 먹고 팔라고 한 것 같아요. 키네마스터 크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리딩을 보여드릴게요. PHC가 상한가 마감한 주 시간의 약속 기법 2,750원을 보고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상한가 마감한 시간 약속 기법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자제 금요일 날, 캐리스포트 하한가 매매한다. 먹고 도망간다. 해놨고요. 미리 예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환불내주라 내 정춘아. 장중에 잡담도 하고요. 로지시스 사놨어요. 무르방하고 똑같이 했어요. 키네, 그 PHC 상한가 간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아침에 이거 추천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PHC 다스탕 먹은 분도 있고, 상한가 먹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은, 저는 한 5% 먹고 팔라고 했는데, 계속 들고 간 사람도 있고, 많더라고요. 상한가 수익 낸 분도 상당히 많아요. 또 삼성지연 낙주 매매 10%짜리 기법 배우면서 하는 거니까요. 신풍제약은 안 사줬죠. 어제 아래는 신풍제약 2%씩 다 빼먹었고요. 박설바이 우리 손실 중이다. 좀 견뎌라 이런 이야기 해놨고요. 자, PHC 다시 모아볼까? 2260원부터 2160원 사라고 아침에 무르방, 유르방 다 들었어요. 키네마스터 수익이 많이 나면 많네요. 이분은 이제 24% 760만원 수익 났다는 인정이고요. 이분은 PHC가 3%, 34만원, 우리 5% 정도 벌었죠. 뭐, 상가 28% 먹은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하게 된 이미한테 제가 답변드린 이유는 뭐냐면 멤버십 회원님인데, 월 12,000원짜리.
그 멤버십 기법 영상이나 여기 추천 정보 한 번씩 올라가는 거 성적을 또 제가 공개해 볼까요? 성적도 상당할 건데요. 지금 물려 있는 FNF 홀딩스와 박셀바이오, 넵튠 세 가지 물려 있습니다. 큰 구치도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글쎄 정보 분산이 필요하고요. 기법반도 중기주, 매집주, 급등주 세 가지 섹터 나갑니다. 한번 고개가 영원한 고개, 한번 회원이 영원한 회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만기가 끝나도 평생 중기주 제공한다. 즉 다음 카페 10개 투자 그룹에서 등업이 돼 있으면 한번 등업이면 계속 중기주 카페를 통해서 나간다. 그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입 기간 동안에 손실을 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조용하고 다른 데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데 가면 되는 거고 책임은 제 스스로 다 했다 보이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회원학님만 잘라낸 게 아니고요. 그 방을 없애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언짢은 점이 있으면 아프시고요. 자, 그 다음 이순민 님이 올린 걸 한번 볼게요. 남욕하지 말고 본인 돈 받고 올린 영상이나 시간 맞춰 성실하게 올리시면 어떤지요? 이순민 님은 어디다가 돈 냈습니까? 채널 멤버십 회원님 아닌데요. 뭐 매일 관심 좀 올리는 거, 시간 맞춰서 올리는 거, 뭐 규정 있나요? 어디다 돈을 냈는데요? 이 영상 듣는 거 공짜인데요. 아무나 듣고, 개도 소도 닭도 말도 다 듣는데요. 유튜브는 무료인데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서 영상을 꼭 올린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 기법반이나 직장인반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법 자료와 중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참고서 공부해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지 꼭 이런 영상 올린 조건으로 돈을 받았나요? 이수변이 어디다 돈을 냈는지 모르겠네요. 뭐든지 꾸준히 성실히 한 게 존경받는 겁니다. 아, 죄송 이건 맞는 말 맞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영상도 열심히 올리고 그러나 요즘엔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소송 관계 뭐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아프고 또 소송이 또 원하는 대로 또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또 뜻하지 않게 다른 변수가 오고 이왕 소송인 것 돈을 받아내든지 깜빵에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잠 안 자고 하는 거고요. 또 그래도 장중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나이가 되면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50대 후반대 나이가 되니까 좀 몸이 피곤해요. 예전에는 좀 종일 방송하고 글 쓰고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랬는데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시간 맞춰 성실하게 올리면 좋은데 글쎄요. 젊은 친구처럼 그렇게 안 되네. 누가 성실하냐면요. 제가 볼 때 이분이 성실한 것 같아요. 누구냐면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성실하게 해야 구독자가 많은 거예요. 저처럼 대충대충 하면 구독자 없어요. 또 장중에 니 대체물에 이러면은 내라도 구독하고 싶어도 구독 안 해요. 또 유튜브 구독자나 또는 멤버십 회원님이나 또는 유료 회원들한테 반말 까고 이상한 말하고 하면 저라도 가입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안 바뀌네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또 성격이 사기는 안 치지 않을까요? 자, 유튜브에서 심플 관심 종목 TV라고 치시면 여기 젊은 친구 같은데 구독자 벌써 15만 명이네요. 와, 내보다 유튜브 늦게 했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성실해요. 목소리도 솔말 쓰고 이걸로 잘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유튜브는 심플 관심정보 TV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댓글 답변을 보면 지금 또 좋은 댓글은 답변 필요 없고 안 좋은 댓글에 대한 두 분에 대한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부터 안 좋은 댓글, 저 개인에 대한 욕이나 이런 건 다 삭제합니다. 저라고 뭐 악성한 티글 삭제 안 하겠습니까? 저라고 뭐 찬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문재인도 찬티 있는 거고 문재인도 안티가 있는 거고 지금 다 윤석열을 좋아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되면 또 안티가 생기는 거고 엄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호식품이 있는 거고 누구는 짜장면 좋아하고 누구는 우동 좋아하고 중국집 가도 누구는 짬뽕을 시키고 누구는 짜장면 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고 자 지금 1시 12분인데 내일째 어떤 점을 의미할까라는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 일부 영상 여기서 끊고요. 이건 댓글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 드리고 바로 연달아 2부 영상
내일 이슈 정모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